안녕하세요, 스펜서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네마4D S22 신기능 툴의 파트 3가 되겠습니다.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툴은 파트 4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다룰 내용은 우선 브러쉬 툴과 마그넷 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 두 개의 툴이 브러쉬 툴 선택을 해볼게요. 브러쉬 툴 선택을 해서 보면 속성 값이 이렇게 보입니다. 이 옵션들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인데, 마그넷도 보여드릴게요. 마그넷. 네, 이렇게. 두 개가 좀 다르죠. 이 상태에서 22버전이 되면서 이 두 가지 툴의 브러쉬 툴과 마그넷 툴의 기능과 인터페이스가 통합이 됐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슬라이드 바도 들어오고 새로 들어온 명령어도 있고요. 브러쉬에는 리스트릭션이라는 기능도 새로 들어오고 포로프 탭으로 감쇄가 빠졌습니다. 마그넷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됐죠. 이 두 개의 툴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잠깐 보면 포인트 모드에서 브러쉬 툴은 브러쉬 이동을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렇게 계속 적용이 가능하죠. 이런 반면에 마그넷 툴은 드래그의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한 번 적용이 됩니다. 한 번만 적용이 되죠. 다시 브러쉬 툴로 보면 이렇게 마우스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형태가 변형이 된다는 점. 이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. 이 두 가지 툴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. 마그넷 툴에서는 이제 이전에 브러쉬에서만 발견되었던 전체 메쉬 편집 모드가 들어왔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 모드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노말 방향 혹은 스핀 회전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모드를 통해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. 버전까지의 마그넷 기능은 스미어 모드가 담당합니다. 브러쉬 툴에서는 비즈블 온리와 리스트릭션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슬라이드를 한번 볼 텐데요. 21버전에서 슬라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엣지 모드를 선택을 해서 세 개의 엣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슬라이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슬라이드 시켜보면 네,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슬라이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게 21버전까지의 슬라이드 기능이었고요. 22버전에서는 엣지 모드 가서 선택이 되었고요. 슬라이드를 적용하게 되면 좀 다르죠. 이 상태에서 Shift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할 수 있고요. 이런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아이언 툴은 헬프를 좀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. 여기 보시면 헬프 열어놓고 아이언 다림질을 해주는 기능을 하죠. 여기 보시면은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21버전에서의 아이언 네, 앵글과 퍼센트로 되어 있었고요. 이 파라미터들이 있었는데 22버전이 되면서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바뀌고 프리저브 바운더리에서 경계선을 유지하는 옵션이 추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헬프에 나와 있습니다. 인체의 기 부분을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이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들을 다 선택을 하고 아이언 기능으로 이제 다듬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바운더리 프리저브가 켜져 있는 경우에는 이 외곽선이 유지가 되면서 형태가 적용이 되고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, 즉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곽선에도 그 아이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툴 기능의 파트 3를 다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툴의
파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 조심히 잘 챙기시고요.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